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벌써 10장까지 우리가 나가게 됐네요. 1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욧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욧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고넬료. 자, 고넬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경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못생겼습니다. 허수아비 위에 텔레비전을 올려놓을 정도로 참 못생겼습니다. 몸은 약하고 얼굴은 네모로 생겼습니다. 또이 사람은 공부도 참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8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더 다닌 것이죠. 중학교도 몇 년을 더 다녔습니다. 한 2년 정도 더 다녔겠죠. 또 대학교도 삼수를 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삼수에서 어떤 학생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추가 합격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냈지만은 한 군데도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경찰이 되려고 응시를 했지만 공안에 원서를 냈는데 7명이 응시를 했지만 자기만 떨어지고 6명이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인생 포기할 만도 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은 또 꿈이 있었습니다. 아, 바로 아, 참 헛된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고 10년 동안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번도 응답이 온 적이 없었답니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이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주잖아요. 이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잘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한 번 내 달란트를 사용해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보겠다. 자, 이 사람은 영어를 참 잘했어요. 영어 하나를. 그래서 영어 통역을 하고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상거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오프라인이 무슨 말이냐면 이마트 같은 데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오프라인 물건을 이렇게 사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온라인상. 이제는 이마트 가지 아니하고 쿠팡이나 또는 배달은 뭐 또 다른 걸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해서 물건을 구하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가 크게 유행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벌써 앞을 내다본 것입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80년대 정도 되니까 컴퓨터를 거의 몰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IT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인터넷 상거래에 알리바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한때는 한국 돈으로 54조 원.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54조 원의 전자상거래를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마유는 처음에 조랑말이었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명마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탈리아, 이탈리아라는 것은 이탈리아라는 그런 군대에서 나온 이탈리아가 되는데요. 이탈리아의 군대에서 바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 이 이방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2000년 동안 이 고넬료란 이름이 계속해서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 오늘 저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임보다도 더 훌륭한 고넬료에 대해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라에, 가이사라가 어디냐면요. 제가 한번 인터넷 지도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서울이 있다면은 서울로 쭉 수평으로 가다 보면 인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바로 유대 땅에 예루살렘으로 해서 수평으로 쭉 가다 보면 해변에 거기가 바로 뭐가 있냐면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 지금의 테라비브죠. 테라비브, 욥바에 한 이 30km, 40km 정도 우위가 바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여긴 말하면 로마의 군대 주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이사라라는 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탈리아의 부대라. 그는 바로 군대의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아니고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를 믿고 기도도 하루에 세 번씩 철저한 율법에 율법을 갖다 지키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은 얼마나 정말 신실한 분이었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베델처럼 월화수목금 주일날 계속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잠언 19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잠언 19장 17절에는 바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줬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주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나 이웃에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준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십니까? 자, 하루는 제 9시쯤. 우리 이제 이 9시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6시를 더하라겠죠.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몇 시죠? 15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니까 지금 따지면 오후 3시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늘 또 서울에 제가 이제 한복 입는 날 행사를 하는데 무지하게 뜨겁더라고요. 막 한복을 입었다가 제가 또 하나의 위대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복을 구하려고 이제 막 빌리려고 여기 노원구를 다 일대를 뒤졌는데 이게 한복집이 다 망하고 없더라고요. 빌리는데 10만 원 달래. 그래서 여기 우리 집 앞에 우체국 옆에 있는 동사무소 이제 그 한복집을 야 여기는 좀 싸겠다 싶었는데 아 사장님 아니 선생님 20만 원 달래 빌리는데 그리고 맞추는데 40만 원 달래요. 야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아는 분한테 아 집 한복 좀 빌려 주세요. 한복 좀 빌려 주세요. 우리 이제 김은영 이제 사모가 막 저 이집트 집에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한복이 이제 한복 입는 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 빌려 주겠대. 아,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해 주실 거죠. 한복 구해 줄 것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어제 이제 그저께 빌리러 갔어요. 이제 월요일 날 갔더니 세상에 빌리러 갔는데 그 집사님이 찾아보니까 두 벌이 있는 거예요. 한복이 두 벌이 있어요. 그러더니 한 벌 그냥 공짜로 가지라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한복이 너무 귀한 한복이더라고요. 너무 이쁜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니까 공짜로 한복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이게 셋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달이 되었다는 것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이 야곱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사다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늘의 언약궤 앞에 그 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천사가 다 이렇게 하늘에 상달돼가지고 그 앞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그러니까 야, 너 고넬료, 너 지금 사람들을 따가 욥바, 아까 말했죠. 가이사라의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평으로 있으면은 바로 욥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테라비브가 되겠습니다. 이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이란 말은 아람어로 바로 시몬이 되겠고 헬라어로 페트로스 해서 페드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40km 되는 곳에 있는데 네가 베드로를 청해라. 자, 이 청하는 것이 그 목적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그렇죠? 아까 말한 우리나라 따지면은 바로 인천이라면 그 위에 항해도의 항구가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무두장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장에서도 무두장애 잠깐 나오는데 아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옛날에 보면 갑파치라고 아마 드라마 같은 거 옛날에 보면 갑파치라는 직업이 있는데 이 바로 구두로 바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베드로가 거기 있으니까 베드로를 부흥강사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이제 떠났는데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기도노트 한 206권을 쓰고 18만 4천 번을 쓰면서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저는 right now 바로 저는 실천에 옮깁니다. 바로 실행에 옮겨야지 기도해놓고 2년 3년 하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기도를 딱 했다? 그럼 즉시 여러분들이 그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이 고넬료도 거기 보면 말이에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관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떠나자마자 자 이제 고넬료는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다음 날 이제 바로 베드로를 부흥강사로 부르러 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베드로도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놀랍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튿날 다음 날이잖아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 제 6시면 6시를 더하면 12시가 되겠죠.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베드로는 12시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2시가 되면은 베드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오후 3시만 되면은 매일 기도를 했고 베드로는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었으면 배가 고팠겠습니까?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는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보면 야고보도 하늘이 열렸고요. 또한 에스겔도 하늘이 열려서 에스겔 성전, 위대한 성전을 보여주었고요. 스데반, 하늘의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퍼뜩 놀래가지고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듯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가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가방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책보 가지고 다녔어. 책보 내장산 산골짜기니 무슨 뭐 돈이 있겠습니까? 초가집에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이 책보에다가 여기다가 도시락이고 책을 마냥 싸가지고 이게 가지고 다닌 거 책보로. 가방이 무슨 가방 있습니까? 그 가방이나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아이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육민 체가 되겠죠. 이 책보 같은 그곳이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왔냐면 그 안에는 가당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도 있더라. 여러분들 레위기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치를 떨어버려요. 야, 이 지저분한 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 이런 거 못 먹어 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베드로야 너 이거 잡아먹어라. 여러분들 이게 참 여기서 이걸 잘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부정한 각종 짐승들은 장차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이제 베드로 너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너 유대 사람만 받아들이지 말고 너는 이제 바로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예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구약은 예법이요 신약은 바로 새로운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에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 들어온 거 못 먹어요. 돼지 그거 족발 그거 못 먹어요. 안 됩니다. 숙대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이게 머리에 이게 완전히 이게 갇혀 있습니까? 몇 번 한 줄 아세요? 세 번이나 못 먹겠다고 그렇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게 뭐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의 바로 레위기의 그런 제사 음식이나 이런 거에서 쩌들었기 때문에 이젠 고정관념이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고정관념이 파괴가 돼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하면서 세 번 잡아먹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리고 나서 부정한 짐승이 담겨있는 그릇을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신학조 2학년 때 한국성서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 원우들이 이것은 이때 이제 속되거나 이런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막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라는 그 뜻인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서로 팍 디베이트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이방인을 받으라는 것이. 자
17, 1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하이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수기 유숙하느냐. 이제 드디어 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게, 부흥강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말한다 하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령께서 가끔씩 말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인격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21절에 바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욥바에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 가지고 고넬료 시반 모든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너희들의 죄를 사했다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쫙 나열하니까 말이에요, 이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오늘의 기도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용철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